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재우 국민의힘 상임고문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문님, 고문 이게 원래 이제 진격의 보수였는데 예. 고문님이 이제 품격의 보수, 예. 보수의 품격 이렇게 예. 바꿔놓으셨어요. 자, 어제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됐고 공식 출범했고요. 예. 지금 고문님은 이제 여당이 되셨습니다. 소회가 어떠십니까? 예, 오늘부터 여당이 돼서 네. 글쎄 이게 야당 때는 뭐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비판하고 반대만 하면 되잖아요. 네. 여당 책임이 따르잖아요. 예. 어쨌든 국정 운영을 잘못하면 비판하는 야당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당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네. 좀 뭐 골치 아프죠. 아, 골치 아프다. 예, 골치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집권당이 되셨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보죠. 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저 보수의 품격에서 뭐 이 고문님께서는 정말 정치권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으셨으니까 경륜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고문님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좀 성대한 취임식은 반대해 오셨는데 어제 뭐 4만여 명이 정말 많이 모인 장면 오랜만에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뭐 거창하게 하는 취임식을 반대해드렸는데 네. 네. 어제 하는 거 보면서 아 국회가 저게 하도 골치 아프니까 막 지심 밟는 의미에서 한번 모여서 한번 지심 밟아준 것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국회가 지심 밟게 한 거다. 네, 국민들이 뭐 모여서. 그렇게 좀 한 것 아닌가. 네. 그리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정치권에 있던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신선하잖아요. 얼굴도 그렇고 네네. 뭐 좀 활력차고. 활기차고 그러니까 막 나는 어제 취임식을 이왕 했으니까 그게 좀 동력이 되어서 5년 내내 네네. 그 취임식 할 때 마음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어제 뭐 성대했고 예. 많이 운집했고 예. 저 날씨가 너무 좋았고. 그렇습니다. 네. 아침에는 내 산에 갈 때 날씨가 좀 흐려서 네. 골치 아프다 그랬는데 괜찮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하늘이다 했고 뭐 무지개도 예. 떴고요. 예. 자 국회 지신밟기. 그럼 어제 동시에 청와대도 지신밟기를 한 거네요. 뭐 그런 거죠. 청와대는 이제 골치 아픈 사람들 다 나갔으니까 이제 네. 지신밟아서 원상 회복한 거고. 네. 고문님의 이 골치 아프시다는 표현은 집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권했던 골치 아팠던 분들은 나가서 그렇죠. 해방됐다 자유인이다 그러고 이제부터 골치 아파지신 거니까. 지신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좀 여야를 떠나서 골치 아픈 존재들로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 또 지신의 입장에서 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취임사였습니다. 예. 고문님께서 취임사를 세 번 밑줄 그으며 읽으셨다. 이렇게 예.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자, 내가 같은 편인데 비판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예. 해야지 이런 심경이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진짜 뭐 저 맨날 그냥 와서 쓴소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네. 뭐 제대로 좀 알고 해야 되잖아요. 예, 예. 또 그런데 또 내가 머리가 좀 나빠갖고 아유. 한번 읽어갖고는 뭐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뭔지 감히. 네. 이게 딱 처음에 딱 읽을 때 집중해서 읽잖아요. 네. 그때 감동이 와야 되거든. 아, 흥분해야 네.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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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먹도 막 불끈불끈 찢어져야 예, 예. 되고 아 이건 뭐 이제 나라가 되겠구나. 뭐. 아, 네. 그렇게 흥분이 와야 되는데 네. 첫 번째 읽어갖고는 냉랭하더라는 게 뭔 소린지. 첫 번째 냉랭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네, 네. 이번에는 볼펜으로 밑줄 이렇게 이게 이제 그건데 이런데 그거 가면서 내가 예. 읽었는데도 별로 이게 뭐 토하는 게 없더라고. 그 세 번째 또 정독을 했는데 네. 이게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네, 네. 내 결론은 아 이게 논문이구나 내 논문을 읽는 거나 내가 지금 논문 읽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취임사락 하는 건요, 국민에게 감동도 주고 네. 흥분도 네. 시키고, 아, 제대로 하면 앞으로 5년이 잘 되겠구나. 네. 아, 나는 어떻게 되겠고, 나는 어떻게 되겠고, 막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죠. 그림을 막 그려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림을 아, 상상도 하고. 네, 네. 근데 이게 영, 그게 아니고, 자유란 말만 막 짜들은 막 계속 네, 나오잖아. 맞습니다. 한 문장에도 막 네 번 나오는 문장이고. 네, 네, 네. 내가 딱 헤알려봤어. 딱 헤알려 보니까 35 보이더라. 네네. 그 언론에서 보니까 35 보이더라. 맞습니다. 딱 내가 하나하나 동그라미 쳐가서 해봤는데 딱 35 보이더라. 네, 자유의 홍수지. 야, 자유의 홍수지. 아. 네. 근데 그게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마음에 와, 가슴에 와 닿아야 되잖아요. 네. 아, 저런 게 자유구나. 예. 그래야 되는데 자유라는 이론은 있는데 실천 과제가 없잖아요. 아, 네. 자유는 이론의 산물이 아니라 실천의 산물이거든요. 아, 예. 정치 자체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잖아요. 그렇죠. 정치는. 네. 그런데 자유라는 말만 35번 나왔는데 그 실천적 과제가 제시가 안 되니까 좀 약간 좀 공허하지. 네, 공허했다. 네, 그래서 공허했다. 뭐 같은 편이 보기에도 듣기에도 이런데 반대편이 들었을 때는 야 이거 좀 공격거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네. 코너에서 네. 장관님에 대해서 야당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대편의 역할을 하니까 네, 저도 사실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취임사가 다소 좀 개념적이고 좀 추상적인 느낌이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저도 되게 비슷하게 느낀 게 네. 이제 보수 정권이 새로 집권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교군이라는 거는 이전 보수 정권들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인수위를 보면서는 언론이나 야당에서 지적했던 건 아, 주로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인사들을 재기용하거나 그 기조를 좀 많이 따라가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소위 이제 실용보수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제 취임사를 보니까 굉장히 좀 이념적이고 개념적이다. 그 얘기는 이게 박근혜 정부처럼 좀 이념보수 성향. 그러다 보면 더 강경 보수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 그렇게 지금 임 작가가 이야기하는 네. 우려도 있는 것이 나도 읽어보면서 이게 지금 개인의 자유라든지 뭐 국가의 네. 자유 그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니까.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이 취임사에 보면 세계 시민 여러분 이런 말이 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개 뭐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네. 막 세계 시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거는 좀 드물잖아요. 네, 이례적이었어요. 예. 그런데 세계 시민 여러분 관점에서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지금 임 작가가 말한 이념성향이 보인다 이런 거는 그 일리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진영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소위 자유진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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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근데 자유진영이 반대가 공산진영이죠. 사회주의 진영. 예, 이 저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네네. 체계가 다른 자유진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반자유진영이잖아요. 그럼 자유진영을 강조한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나 북한과는 대결의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아하, 있죠. 자유진영이라는 또 이 동서 과거의 그렇죠. 냉전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시민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 세계 시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자유가 그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런 것들,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가야 되는데 네. 너무 그들과 대결 국면을 강조하는 네네네. 이렇게 그럴 우려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네. 염려도 되죠. 야, 그거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네. 거기 뒷자리에 딱 있었던 그 왕치산 중국 부주석이 네. 자유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얘기를 네. 어떻게 인식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왕치산 그 중국 대표는 뭐 내가 뭔가 잘 못 알아듣듯이 뭐 잘 못 알아들었겠죠. 무슨 소린가? 아, 그러면 오히려 좀 다행이네요. 그러면 네. 못 알아들었으면. 네. 자, 이 그 뭐 이 좀 개념적이고 이론적이라고 느낀 게 전 어제 80~90년대 예.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민주주의의 위기다. 반지성주의 때문이다. 그러죠. 이게 이제 편향성 문제다. 그리고 자유로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무슨 뭐 에리히 프롬도 생각이 예, 예. 나고 막 그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개념적이다 이론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지성주의. 요 대목은 어떻게 좀 해석해 주시겠어요? 그 반지성주의란 말도 우리가 뭐 흔히 쓰긴 하지만은 네. 국민을 하고 상대로 하고 더구나 세계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네. 반지성주의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네. 그 문맥을 잘 읽어보면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지적하는 거거든. 아. 네. 당신들 대지도 안 하게 반지성주의 때문에 나라 네. 망쳤지 않느냐 뭐 이런 그 말은 맞는데 네, 네. 민주당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는 뭐 일면 타당은 한데 네, 네. 그러나 취임사에서 애둘러서 반대 진영 야당 진영을 공격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같이 가자 해야지. 네.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소통하자. 뭐 동반 동행. 협치하자. 뭐 이렇게 네. 호소를 해야지 당신들이 반지성주의 때문에 나라가 민주적인 위기에 왔다. 예. 이렇게 해야 하는 거는 말은 맞지만은 취임식에 오는 민주당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건 뭐 자세히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신체를 듣는다면 조금 협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네. 느꼈겠지. 불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네. 같은 맥락에서 통합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네.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실제로 처음에 실무진이 작성해서 올렸던 원고 내용에는 이 반지성주의라는 단어는 없었고 통합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원래는 적혀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무진이 올린 원고를 이제 대통령이 쳐내면서 직접 이제 수정을 하면서 통합 단어를 뭐 이제 다 뺀 거죠, 말하자면. 빼고 이제 반지성주의가 들어가게 된 건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고문님의 말씀을 연장선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강경 드라이브 자칫하면 이제 야당과의 어떤 대결 구도로 흐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고 뭐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겠죠. 내가 뭐 같은 편이 볼 때도 같은 편이 볼 때도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유가 실천적 과제로 되려면 네. 소통해야잖아요. 네, 그렇죠, 협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유와 성장이라는 것이 그 평등과 분배와 떨어져서는 이게 또 안 되잖아요. 네네. 평등과 분배와 자유와 성장이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거든요. 네. 그러려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협치를 해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당장 소통의 과제가 국회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 원내 다수당을 갖고 있는 야당 민주당하고. 오늘부터 야당 됐으니까 예. 민주당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 자유의 실천적 과제를 실현하기가 어렵죠. 모든 법안이나 뭐 예산이나 뭐가 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정치적 합의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취임사에 반드시 소통이라든지 협치의 문제가 네. 그냥 수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진심을 담아서 그런 문제가 들어가서 나는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예. 나는 협치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비우겠다. 내 자신을 낮추겠다. 여당이 자세는 어떻게 가겠다.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으면 좀 좋았지 않겠냐. 그런데 그냥 자유 말만 그냥 아주 그냥 홍수처럼 35번 해놓고 나니까 좀 이게 약간 좀 이게 뭐 좀 이게 너무 좀 이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와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말, 감동적인 말을 35번이나 했는데 네. 그게 다 거짓말이었거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나는 청와대 시대를 청산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들어있었죠. 자, 나는 뭐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땡. 예? 나는 무슨 예? 이 저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지 않고 야당도 삼고초려해서 인사를 모시겠다. 네. 땡. 이게 전부 뭐 퇴근길에 시장에 들려서 뭐 시민들과 격의하는 대화 나누겠다. 땡. 이런 것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35번이더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란 낱말도 35번.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도 35번. 이게 아주 비교가 되더라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지만 들을 때는 그게 감동이 있었다. 감동적이었거든요. 아이 뭐 그 얼마나 그 좋은 말입니까? 어? 주요 사안은 뭐 국민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뭐 어?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을 열겠다. 아니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을 열겠다 하는데 그 얼마나 흥분돼요. 근데 그게 뻥이잖아요.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은 네. 취임식 당일날 취임사 들을 때는 국민들을 뭉클하게 해야 된다. 그 우리 같은 반대자들도 아이고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좀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 이 윤석열 대통령 이론적 취임사를 한 거고 개념적 관념적 문재인 대통령은 실천적 취임사를 한 건데 이제 이론적 실천 취임사를 한 거는 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말 안 했으니까 거짓말 했나 안 했나 말 앞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취임사에서 이제 감성적이다. 뭐 취임사에서 왜 이런 말 해놓고 왜 안 지켰냐 이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언제 취임사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으니까 퇴임하고 나선 딱 거짓말 했구나 이렇게 지적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 좀 이게 좀 대비가 된다. 좀 대비가 되고 고문님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문전 대통령이나 뭐 민주당의 입장은 어휴 35번 뻥 아니다. 지킨 것도 있다. 뭐 이렇게 반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실천 과제로 들어가 볼게요. 어제 임기가 시작되고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군통수권도 이관받았고. 근데 대통령 서명 1호 안건. 그럼 항상 보도가 되잖아요. 이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선전포고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호 안건 처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1호 안건 할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 정부가 출범했는데 내가 구성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인준을 반대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뭐 총리도 없고 장관도 지금 7명밖에 임명 못했고 이 첫 내각이 출범해서 국정을 전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이 반쪽아리가 내각이 됐잖아요. 18명 중 7명밖에 장관 임명 못했지. 총리는 아예 없지. 그렇다고 전임 총리 김부겸 총리 데리고 언제까지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부는 출범을 했지만은 행정부 자체로 봐서는 이게 완전히 반쪽아리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 제청을 제일 먼저 사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피했다. 예, 그건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정부가 출범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41대 48로 자기들 항상 그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국민이 다수로 정부가 들어섰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출범은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할 건 지적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더라도 나는 출범 시켜줘야 된다. 시켜주고 시켜주고 나서 총리가 이런 걸 잘못한다든지 하는 총리 그 하는 것을 두고 해나가야지. 그 인준까지 안 해버리면 총리 인준까지 안 해버리면 더구나 그걸 무슨 장관들 임명 동의하고 결부시킨다고 하는 건 옳지 않고요. 총리는 총리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하면 옳고 내가 이거 반성을 하나 하는 거는 우리가 야당 10년 하다가 이제 여당 10년 하다가 졸지에 야당이 됐잖아요. 내가 신한국당 들어가서 초선 때 15대 들어갔는데 2년 만에 야당이 됐다고. 그런데 민주당이 하루아침에 우리 저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뭐 29명인가 34명을 빼가버린 거예요. 소위 그때 이제 정계 개편이라고 해서. 그래갖고 아 자고 나니까 같이 옆방에 있던 의원들이 다 동료 의원들이 민주당 가버렸잖아요. 적진으로. 그럼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약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김종필 총리. 그래서 DJP는 DJP 연합을 했으니까 당연히 김종필 총리 책임 총리였죠. 거기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때 제가 초선인데 그때 우리 당 형편이 전부 다 민정당
네. 옛날부터 보수 여당 하던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사람을 보면 약간 이상하게 YS계 맨날 우리 집에 대마던 사람 잡아가던 사람이 우리 당 국회의원이 거의 전부였잖아. 그러니까 대여 투쟁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완전히 투쟁으로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고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내가 초선인데 내가 이제 책임자가 된 그래서 김종필 총리 인준을 막아서 6개월 동안 서리를 달게 한 게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고문님이셨네요. 6개월 끌었더니 하루는 본회의장 뒤를 들어가는데 김종필 총리가 총리가 제일 뒷자리였으니까 앉아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의원 이제 그만 좀 하시지. 아, 그 내 조금 약간 노 정치인이 초선인데 좀 그만 좀 하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내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6개월 만에 우리가 인준을 해줬는데 그때는 총리 설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인준은 못했지만은 임시로 역할은 임수를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설이 제도가 없는데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물론 이제 추교 그 저 부총리를 총리 권한 대행으로 서리는 없어 대행으로 임명해갖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건 불편하잖아요. 좀 여식적이니까. 그래서 난 민주당이 장관들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총리는 총리는 뭐 인준해놓고 따지더라도 정부는 출범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 20년 만에 초선 의원 시절에 잘못하셨던 것을 지금 생각해도 오해를 하셨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이미 이제 별세도 하셨는데 김종필 전 총리 서리. 자, 그 이제 6개월의 비밀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좀 화제가 됐어요. 지금 이 어제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대통령 내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처음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이 김건희 여사를 평강공주다 이렇게 이제 빗대서 칼럼을 쓴 지금 김성회 전 자유일보 논설위원이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동성애 관련 발언들이 논란이 돼서 이게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맞느냐 뭐 지금 사과 과정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다문화네. 네네. 근데 이제 발언의 그 내용이 그 당시에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본인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썼던 글들인데 이 발언의 내용이 그냥 넘기기에는 좀 지나치다 싶은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이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두고 정부가 그러면 밀린 화대를 받아달라는 말이냐 이제 이런 식의 좀 극단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뭐 동성애를 두고 이제 정신병이라 치료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극단적 표현들 그래서 좀 이게 비서관으로 적절한 인사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공직을 담당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죠. 왜냐 그러면 그거는 자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비서관 정도는 검증을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썼던 책 논문 이런 거 다 검증하고 하는데 김성회 비서관은 난 잘 모르긴 하지만은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해서 뭐 평강공주였다 뭐 이렇게 하는 건 그건 개인에 관한 거니까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때는 또 뭐 또 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뭐 쓴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위안부 문제를 뭐 화대를 받는 이런 이야기는. 그건 상당히 부적절하죠. 근데 그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철학이었다면 그냥 자유일보 논설위원으로 하면 되지. 네네. 공직에까지. 공직 비서관 그것도 뭐 종교사회 다문화를 담당하는 그 중요한 자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담당하지고 원체 많으니까. 거기에 비서관을 썼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건희 여사 모습이나 예. 그동안 이제 이 고모님 조용한 내조. 그렇게 해야 한다 주장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리라고 보십니까? 어제 보시니까? 어제 취임식에 내가 뭐 안 올 수도 없잖아요. 근데 뭐 상당히 대통령 뒤에 따라오면서 거리를 뭐 두고 몇 발짝 뒤에 거리 두고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거는 그는 조용한 내조의 모습은 맞고. 그 김정수 여사 나란히 갔잖아요. 나란히 가거나 앞에 가거나 살짝을 끼고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란히 가거나 앞에 가거나
아, 그래서 좀 대비가 되는 그 뒤에서 쳐져서 따라가고 하는 네. 거는 그거는 뭐 내조의 조용한 내조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그 취임식 때니까 뭐 그렇게 예. 했는지 예. 모르지만 앞으로도 저는 네. 저는 좀 새로운 그런 패턴의 내조의 모습을 네. 보이고 근데 정말 반대로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취임식에서는 이렇게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뭐 인스타그램 같은 본인의 개인 SNS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행사에 참석했던 사진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공유를 한다든지 뭐 패션이 화제가 된다든지 해서 이 소셜미디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이제 기사화가 많이 크게 되고 있어서 이게 두 개가 좀 대비가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사화가 되니까 문제인데 네. 뭐 개인이 그런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못하게 네. 할 수는 없지만은 나 그냥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 행보 또 대통령과 함께하는 자리 아 그런 중요한 자리 이런 그 중요한 자리에서 소위 그런 네. 그 조용한 그 행보를 해야 되고 내조를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언론의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은 안 하는 게 좋죠. 아, 온라인이든 네. 오프라인이든. 왜냐 그러면 계속 국민들 머릿속에 네. 에, 김건희 여사 하면 개인 김건희 여사로 보기보다는 예. 대통령 그렇죠. 부인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통령과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소셜미디어 활동까지도 조용한 내조를 하는 게 좋겠다. 난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 이 고모님의 이제 MB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아마 어제 취임식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빠진 건 좀 섭섭하셨을 거예요? 아, 뭐 감옥에 있으니까. 뭐. 알겠습니다. 다음에 원래는 뭐 얘기도 들어보죠. 내 생각에는 뭐 감옥에 있는 분도 취임식에 초청을 하는 것이 좋았는데 뭐 안 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보수의 품격,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임경빈 팩트체커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